아, 네. 자, 풍전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나를 좀 들어가서 크리브여랑 존을 깔아야 될것 같은데 아까 뺏어서 그런가? 자, 여기도 이제 윈드워리언 스킬이 있어서 땅속 성장 올려주는 거 있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요건 3턴 지속입니다. 그리고 역시 HP를 높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HP 보이는 거 그냥 바로 팍팍 껴줄게요. 여기는 아마 내구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네. 이거 뭐야? 하급? 속도 때문에 꼈나 보네. 자,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나머지 셋은 딜러진 편성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신시화 못 썼으니까 신시화 넣고. 바람이 또 누가 있지? 아, 이스카 회장님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변수가 없게 하려면은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제가 아는 방식으로는 넣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딜러글, 펠미나. 내성이 아무튼 있다 보니까 좀 세, 많이 센 애들을 데려가야 돼서 좀 가차키 위주로 돼버렸는데.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누구냐?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이 왜 중요하냐? 또는 214보다 높긴 한데, 좀더 높여주면 좋겠는데. 아, 일단은. 블레가 뭐 이상한 거 끼고 있네요. 일단 HP 붙여줍시다. 속도 없나, 속도? 있긴 있는데, 방어가 안돼 있네. 그럼 그냥 꼈다고 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스킬이, 이 호접지몽이 중요해요. 이게 현현이 완료된 기준에서, 이 속도 50%, 요게 이제 확정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강신문효를 나중에 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채용했고요. 신시아도 일단은 HP가 낮기 때문에 HP부터 얼른 펴주겠습니다. 시네코 뺏어와도 될것 같고, 이건 이런 거 대충 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강신문여를 먹을 일은 없기 때문에 뭐 내구까지 그렇게 신경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스킬은 조금 바꿔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뻥 넣고 페이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윈드실드. 윈드실드가 더 좋고요. 여기서는 더 좋고. 헬미넛은 리플레 끼고 있지? 리플레 뭐 이상한 거 끼고 있네요. 얘는 피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 딜이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딜을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이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회복 한번 해주고. 자, 지금 그50% 저항이 있는 스킬이 신시아랑 어베이나 둘이 있죠? 둘이 있고, 이제 이스카 회장님의 그 현현 무기 효과로 속도 단일 감소가 확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현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장님이 현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 펠미나도 현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쉐인에도 현현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잘못 왔네. 자, 바람조는 회장님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속도 감소를 걸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힘질 디버프를 아예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신시아는 윈드쉴드를 걸어서 내성을 높여줄 거고요. 속도도 높여줘서 이제 어프율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헬미나 리코리스를 분신에게 걸어서 분신을 제거할 각을 잡겠습니다. 자, 불재가 무조건 먼저 들어갔는데 펠미나가 내구가 가장 안 좋았거든요. 한2600 정도 달았네요. 2600. 그래서 회장님이 지금 그 글래를 안 끼고 왔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맞았으면은 회장님이 그냥 골로 가셨을 것 같은데 뭐 글래를 이제 끼고 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펠미나보다 내구도가 높기 때문에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변수가 뭐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퍼 갈겨야 되는데, 호접지몽 한번 갈겨주고, 여기는 이제 상티요몽을 한번 갈겨줘야 되기 때문에, 둘, 하나, 둘. 하고 이제
계속 딜스킬을 난사하면 될 것 같은데 내성이 있어서 잡힐지 어떨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족하면 이제 펠미나한테 좀 딜 글레를 좀 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나? 되네요. 다행히 되네요. 이제 딜이 모자라면 역시 펠미나의 글래스터를 좀 늘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뭐 이런 방어 스킬을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입맛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파티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음 턴에 공격들이기 때문에 일기사는 회복을 해주고 회장님은 그대로 때리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에페머치방 이거는 이제 윈드실드가 3턴이기 때문에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처럼 막 중간에 자주 걸어줄 필요는 없고요. 폭페인을 걸어주겠습니다. 어퍼 반 채우고 네, HP도 절반 정도 신속하게 까서 얼른 끝내고 그 화장실을 좀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리스한 다시 써주고 때려줍시다.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아직 버프 유지니까 때려주고 앞으로 두 턴 동안은 데미지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크리 부여도 할 겸 성현의 질풍으로 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버프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독패 유지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턴쯤에 이제 반피 될 것 같은데. 자, 윈드월 이번에 공격 들어오니까 그러나 이제 윈드월 쓰고 여기는 이제 윈드실드로 내성을 높여줄게요. 지금 힘지 디버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생각보다 맞을만 할 겁니다. 이렇게 독페인 걸어줘야겠고 펠미나가 좀 위험할라나? 자, 펠미나가 살아있죠? 이게 지금 윈드월이랑 윈드실드를 같이 썼기 때문에 내성이 75%예요. 75%이기 때문에 이 땅 속성 저항이 75% 올라가 있어서 데미지 감소율도 디버프는 없지만 상당할 겁니다. 뭐 이번에 때려주면은 좀 가야 되는데 반피 네 반피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어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리스안이 있으니까 확실히 교체 뭐 이런 거 필요 없네요. 생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불불불불 부패가 한방 있구나. 아, 깡피오마 한번 걸어줘야겠네. 깡피오마 한번 걸고 끝났네. 네. 이렇게 윈드실드랑 윈드월 활용해서 힘지 디버프 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아무래도 회장님이 속도 확정 감소, 단일 확정 감소도 상당히 핵심이 되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